웰컴.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오랜만. 아유, 세상에. 잘 계셨어요? 네. 앉으세요. Hello. 내가 nice to meet you. 이 두 분은 한 30년 전부터 알던 지인이야.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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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유. 아, 여기, 아, 여기 괌 오실 때? 괌, 아. 괌 사시는 분들이야. Today they have two fish. Yeah, I'll try the fish. 칼제비, 수제비 다섯 개 하고, yeah. 가재미 이거 두 개 할게요. 감사합니다. She's gonna give two fish. 이거 좀 다섯 개만 꺼내줘. Yes, mom. 어, 이제 마음이야? 네, 우리 엄마야. 예, 저 나물이랑 다 나갔어? Yes,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She's a legendary actress in Korea. Wow. And I work from the same home. Wow, what a treat yeah, to be here. I kn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thinking of us. We love her. You know, she has many famous food. Everybody call her mama. Kaljebi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인가요? 감사합니다. 가자미 나왔습니다. 네. 울산 가자미, 울산 가자미. 보기에도 정말 맛이 좋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나 젊은 친구가 저 목소리가 나오나? 알도 못해. 혼자서 하면 2단 역차기, 3단 역차기 돌면서 노래를 한다니까. 뜨겁 사랑이, 뜨겁 사랑이야. 안 봤어? 아, 다 그거 그거 봐요. 다 깜빡 죽어. 예, 알겠어요. 예, 썸머. It's a fresh octopus, marinated. 외국 사람이 낙지져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정말이야, 웬일이야? 어딨어? 저 냉장고. 못 찾으세요? 아, 이거 좀 싸줄게. 누굴? 또 누굴? 아니, 너무 잘 먹어서. 또? 안 돼! 조금만. 엄마! 나 아는 사람이 지금 겁나 죽겠어. 너 누구 준다고 그러면 못 주게 해가지고. 당연하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은 우리 안 아우, 되죠. 야, 너하고 안 맞아. 아우, 저도 안 맞아요! 아유, 퍼주고 서로 그래야죠. 너무 퍼줘도 안 되죠. 이거 장사할 거를 생각해서 퍼줘야죠. 아유, 이거는 그래도. 엄마 그래도 괌에서 친한 분들이니까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건 오케이. 주어, 내가 혼자 갖고 갈게. 엄마 혼자. 내가 다 잃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지랄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잠깐 뭐야 이게. 혼자 들고 가신대. 가서 잃을 거래. 며느리가 지랄한다고. 이거 오, 저분 좋아해서 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오, 드시라고. 고회장. This is so special.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시는 지인분들이시라고. 나는 얘하고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어. 누구 싸주는 걸 싫어해. 밥을 떨어. 지랄해갖고 눈치를 본다고. 총각김치 총각김치 싸. 알겠어요. 몇 개를 쌓을까요, 어머니? 몇 개가 아니라 한통 싸. 한통으로 큰통으로 쌓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정이 많으셔서 그래. 맞아. 정이 많으셔서 우린 지금 이렇게 먹지. 지금 이렇게 먹지. 나 이거 김치 하나만. 먹어, 먹어, 먹어. 오빠, 오빠 먹어. 네, 이거. 오빠 많이 먹어. 자, 여기 배추김치랑 많이 쌌어. 오, 아니 맛있는 밥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이따가 통화하고. 가세요.
추미네 반찬 접고 효리미 반찬 한번 해야 되겠어.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만들어온 진미채.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오이지랑 이건 콩자반. 직접 농사 지은 고춧가루가. 한 번만 제가 못 잘라서. 야, 진짜 김치 잘 담았다, 너. 너 원래 김치를 담아봤어?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본 진짜로? 거예요? 진짜 선생님한테 대접하려고. 정말? 이게 받쳐요. 네. 한 이 정도 넣는 거 같은데, 할머니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드러 맞지 않게, 두드러 맞지 않게. 여기다가 소를 넣고. 세상에. 짜장. 어머,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야, 진짜. 어머, 세상에. 잘한다. 냄새 좋네요. 냄새가 진짜 좋아. 맛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익었어요? 어머, 어머, 정말 맛있다. 어머, 어머, 정말 맛있다. 정말로요? 새김치야. 오늘 이걸로 밥만 써도 되겠다. 너무 좋다, 잘해. 너무 좋아. 성공. 너 진짜 최고. 짜잔. 야, 너도 나 닮았어. 다 갖고 왔죠, 엄마? 어쩜 이 반찬을 다 해왔니. 빨리 와라, 나 배고파 죽어. 아우. 배고프다. 빨리 와.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물 나? 아, 진짜 제대로 된 밥상을 먹는 거야. 우리가 예. 진짜 여기서 있으면서 네. 밥 먹으셨나? 맨날 도시락 먹고 한국도 어디 식당 가면 저도 한국 집에서 직원들 막 식사하잖아. 네네네네. 지금 딱 그 모습이야. 맞아. 넌 어쩜 이렇게 장사 잘하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자연스레. 네. 방금 한 거야. 이거 드셔보세요. 와. 나 진짜로 집에서 밥 먹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입맛이랑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오이지는 이렇게 바로 딱 해서 가격? 그때 먹어야 돼. 아니, 오이지 진짜 너무 맛있어. 너 효림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진짜 맛있어. 이건 많이 먹어야 돼. 오이지가 진짜 맛있다. 듬뿍 잘하게. 오이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짱이야, 짱. 와. 와, 밥도 먹어. 네. 쟤 저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 뿌듯하다, 뿌듯해. 소고기가 못 먹었어요, 진짜. 이거 안 먹어요. 왜? 관리하라고. 관리. 행복해. 너 진짜 행복하겠다. 혜희가 너무 잘 먹어서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여기. 어제 저녁에. 여기서 왔던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너 밥 먹는 거 처음 너무 야, 넌 어쩜 이렇게 손님상을 안 내고 그러냐. 잘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내일 반찬으로 이거 내려고. 태울 것 같은데요?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아.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알림 설정. 다 같이 좋댓꽐! 즐겨봐, 이 채널.